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회개론에 대하여, 우리 회개에 대하여 공부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 회개론에 대하여 아주 짧고 간명하게 회개의 성경에 회개에 대하여 엄청나게 창세기 이후로 많이 나오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방법론에 대하여 간명하게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 2절을 잡아봤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때에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거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딱 마태복음 3장 1, 2절에서 회개를 선포하셨어요. 회개.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면 천국 간대요. 천국. 회개하면 천국 간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의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시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단 말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네.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세례요한 목사님이 회개를 선포하셨고 또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회개를 선포하셨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첫 말씀이 회개를 선포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되면 천국 갑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을 쫙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다만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다 하시면서 주님이 천국 다 간다고 안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고 전도를 합니다. 아,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첫 마디가 천국을 진짜 천국을 가려면 회개하라 하고 세례요한 목사님이나 우리 주님이나 다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회개가 뭐입니까? 회개가 따라요. 회개가 회개가 그게 복이에요. 복. 아, 회개가 복이에요. 회개가. 그 사람들이 회개를 잘 하지를 아니하고 못해요. 회개가 복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회개에 대하여 아주 우리 주님이 간명하게 쉽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추후에 도표행으로 쭉 일러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자손의 죄를 많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손의 죄. 자손의 죄. 자녀 잘 되기를 바라지 아니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랐는데 자녀들이 다 복을 다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영의 복과 육의 복, 혼의 복과 재능의 복, 금시의 복과 내시의 복을 다 자녀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다 못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지성인으로, 영적 지성인으로서 성경적으로 아시고서 자손들의 죄악을 끊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다 기록해드렸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욥은 동방의 부자라고 하셨어요.
욥은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동방의 의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엄청 많이 받아들이셔가지고 소와 양 엄청난 재산을 많이 가지셨어요. 자녀도 7남 3녀로 아주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영의 복과 육의 복을 풍성히 받으셔서 매년 자녀들 생일잔치가 되면 얼마나 생일잔치를 근하게 했겠습니까? 생일잔치를 풍성하게, 고화롭게, 넘치게 생일잔치를 했습니다. 그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 아버지 되는 욥이 자녀들의 죄성을 영계를 보시는 분이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주부에 자세히 기록해드렸는데 욥기서 1장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제가 몇 주간 먹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쭉 성경적으로 강론해드렸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왜 죄입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일반론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생육 번성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니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호화, 사치, 연락, 희락, 호화, 사치, 연락, 희락이 들어가면 죄라 말이에요. 몇 주간 쭉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고 마심으로 욥기서 1장 5절 그 잔치날이 지나고 나서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왜요? 죄가 있으니까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 다섯 자를 줄치고 가로 열고 죄라서는 죄. 지난주 지난주 주부를 보시면 그것이 무슨 죄인지 명확하게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지성적으로 도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왜 성결케 합니까? 성결케 하는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죄. 죄요. 죄. 죄. 그 먹고 마심으로는 죄란 말이에요. 성결케 해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맹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번제라는 것은 뭐 할 때 드립니까? 죄가 충만할 때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결이라는 단어와 번제라는 단어의 근본 바탕은 죄란 말이에요. 죄. 누가? 자기 자녀들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영생에 빼어나신 믿음의 부자이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성결 예식과 번제 예식을 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더라.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10남매를 두었기 때문에 뭐 1년에 뭐 생일잔치가 한 달에 한 명씩만 해도 뭐 아버지 생일, 엄마 생일까지 치면 달달이 생일잔치를 하고도 넘을 정도로 다복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영의 부자, 육의 부자였기 때문에 뭐 생일잔치도 많이 했고 즐겁게 했겠죠. 그때마다 우리 욥은 생일잔치 이후에 성결 예식과 번제 예식을 하여서 자녀들의 재성을 씻어주는 일에 재성과 중성을 다하여서 자녀들 영의 복을 받도록 이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살찌게 돌아가 주시는 때에 우리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게 걸려서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십자가 지고 가실 때에 많은 믿음의 여동들이 따라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까? 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실까?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강론해 드렸는데 고통치면서 꾸중하면서 제가 강론을 해 드렸는데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나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 신실하게 잘 못했는데 나 없으면 잘하겠어? 이런 뜻으로 제가 한번 해석해 드렸고요. 오늘은 또 다르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는 거 보지? 나 지금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는 거 알지? 보이지? 나 없을 때 나 이후에 다가올 환난
고난, 환난은 너희들 견딜 수 있겠어? 이길 수 있겠어? 나 예수님, 하나님이신 나 예수님도 잡혀가는데 너희들 로마 군병에게 혹은 마지막 종말 시대의 환난 때에 너희들 이겨낼 수 있겠어? 너와 너 자녀들 환난 이겨낼 수 있도록 위하여 우려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회개를 하실 때 내리 자자 손손의 죄를 많이 회개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자녀들이 아직까지 영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어, 믿음이 충만하지 못했어, 아직까지 영이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고 하면 여러분이 회개해 드리세요. 여러분이 회개해 드리세요. 여러분이 자손을 위하여서 회개 번제 예물 드리시면서 주여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 충만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도 여러분이 새겨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너와 그 자녀를 위하여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 가지도록 울고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은 자손을 살려낸 거죠. 위로 여러분과 저 부모님 죄를 좀 해결해 드리세요. 부모님보다 그 선조, 그 열조 이런 죄도 여러분이 좀 해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열조 죄까지를 해결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은 살아계시면 여러분이 대신 해결을 많이 해드려서 부모님의 영을 살리셔서 영생나라 천국 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시고요. 이미 돌아가시고 없는 선조와 열조의 죄도 해결하시면 좋은데 이러면 이게 무슨 성경에 무슨 근거가 있느냐? 제가 성경을 많이 통독하니까요. 성경에서 열조의 죄, 선조의 죄를 회개한 예가 많이 나와요. 정말로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레위기 26장 40절이 표준구절입니다. 레위기 26장 40절은요. 레위기가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출애굽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예배는 이렇게 드리라고 하는 예배법에 대하여 굉장히 엄하게 내려주신 책이 레위기인데 레위기 26장 40절에서 열조의 죄, 선조의 죄를 너희가 회개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의 주보에 자세히 기록해 드렸는데 주보를 잠깐 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39절에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인하여 쇠단하다. 자기의 죄.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마귀 사단 귀신의 올무가 되니까 쇠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가 동시에 열조의 죄로 인하여 너 열조처럼 너희도 쇠단할 것이다. 열조, 선조, 열조 쭉 위에서부터 내려온 열조란 말이 뭔 말이냐면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열조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정말에서 지금 내가 있고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 위에 증조부가 계시고 그 위에 고조가 계시고 그 위에 쭉 내려오는 것 이걸 말해서 열조라고 합니다. 이게 뭐 한자말이 되어서 여러분 그 세계사 시간이나 세계지도 시간에 뭐 알류산 열도 무슨 열도 해가지고 열도라고 하면 섬들이 쫙쫙 이렇게 연결된 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섬이죠. 섬이 쫙 연결된 걸 갖다가 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열조란 것은 나 부모님 정조 고조 고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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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쫙 내려가는 것처럼 열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죄를 뭐 내가 압니까? 봤습니까? 얼굴은 압니까? 이름이나 압니까? 초보책 봐야 겨우 알죠. 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하셨대 대 하는 그 밖에 모르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잠깐 보시겠어요. 레위기 26장 40절 선조들이 그들이 자기 죄와 열조의 죄와 밑거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을 대항한다. 즉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거.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거. 제가 주보에 좀 자세히 기록해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다시 말하면 주보 오른쪽 위에 넷째 줄에 우상 숭배제입니다. 우상 숭배제. 우상 숭배제.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였다. 대항하였다. 예레미야 26장 40절 하반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였다. 주보 오른쪽 위에서 넷째 줄에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 중에서 1, 2계명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계명. 그러면요 3, 4대까지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래서 3, 4대 저주가 내려오면 누구까지 옵니까? 3대 할아버지가 지은 죄는 나에게까지 오는 거죠. 4대 할아버지가 지은 죄도 나에게 오는 거죠. 그 위에 죄는 그러면 끊었다. 끊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로 3, 4대 죄는 내려가겠다고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를 끊기 위하여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던 믿음의 선진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느헤미야가 계신데 느헤미야 지도자가 이스라엘 나라 자기 나라 회복을 위하여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느냐. 낮 4분의 1 하루 중에 4분의 1을 회개 기도만 시킨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요 느헤미야 총독각하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최고 지도자예요. 전 백성들을 모아놨고 뭐 시켰어요? 회개만 시킨 거예요. 회개만.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무슨 죄? 열조의 죄를 얘기하세요 하시면서 느헤미야서 9장에 보시면 느헤미야서 9장 1절에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방 사람과는 절규하고 앉지도 않냐고 딱 서가지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죄물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 낮 4분지 1은 율법책 낭독하고 낮 3분지 1은 죄를 자복하고 낮이 12시간 아닙니까? 낮 12시간 중에서 4분의 1이니까 3시간은 낮 3시간은 회개기도만 시킨 거예요. 아니 총독각하 대통령께서 최고 지도자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놨고 다른 일 하지 마. 금식해. 앉지도 마. 서. 다 일어서. 회개해. 이러신 거예요. 무슨 죄요? 열조 이제. 선조 이제. 다 회개해야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거야. 참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었고 큰 복이 임하였어요. 여러분과 저 부모의 죄, 선조의 죄, 열조의 죄도 많이 끊으셔가지고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는 아멘. 나 때까지 끊어버리는 아멘. 나 이후로는 열조의 죄, 선조의 죄로 인하여 저주가 내려오지 아니하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저주를 끊을 줄 아는 아멘. 뭐 저주를 끊으라는 건 책도 있고 막 한데 그 방법 논의 이 방법이 최고예요. 왜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열조의 죄가 뭔지 여러분이 봤어요? 압니까? 모르죠. 모르면 무슨 죄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였다. 다시 말하면요. 우상 숭배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우리말로 하면요. 교만 방자였다. 우상 숭배. 교만 음란 폐역. 음란 폐역이란 말은 영어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음란이고 육어로도 음란을 지으면 음란인데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우상숭배죄와 교만죄와 음란폐역죄를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시면서 말을 되뇌면서 주여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주여 우리 고조부 할머니 할아버지 주여 우리 부모님 우상숭배죄와 교만죄와 음란폐역죄를 주님 용서해 주시라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는 옆으로 친구 제도, 친구, 뭐 동료, 뭐 직장 상사, 혹은 뭐 우리 동기간, 동기간, 뭐 사돈간,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가면요, 좀 미운 사람, 뭐 원수 지간 이분들도 여러분이 대신 대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욥기서 42장 보시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에게 와가지고 우리 욥을 참소를 했어요. 여러분 욥기서 보면요,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친구들이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장구한 시간에 우리 욥을 참소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서 욥기서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제가 주부에 잘 읽어드렸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욥의 친구들 너희는 정당치 못해. 하나님이 노하셔서 진노하셔서 너희들은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수송아지 7마리하고 수양 7마리를 준비해서 욥에게 가서 번제 예배 드리달라고 부탁해. 이러니까 자기네들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 지옥 안 가려고 수양 7마리, 수소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수양 7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욥에게 가서 욥이시여 나의 죄를 좀 씻어달라고 번제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욥은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줘도 괜찮아요. 얼마나 욥이 참소받았어요. 그런데 욥기서 42장 그 보면요, 욥이 42장 10절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이 빌매가 무슨 빌매입니까? 욥의 친구들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저 일반론적으로 축복받는 빌매가 아니라 말이에요. 앞에 전제조건이 제가 성경을 주고 다 기록해드렸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 10절까지인데 긴 말씀을 쉽게 얘기하면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거다. 재물을 준비해 가라. 그러면 욥은 의인이기 때문에 욥의 기도를 응답해 줘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이게 원리예요. 원리예요. 욥이 원수 같은 놈, 원수 같은 친구, 용서치 못할 친구, 동기, 동창, 친구, 동료, 원수 같은 놈 해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지만은 욥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기 때문에 욥은 일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욥처럼 사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 동기, 동료, 원수, 용서치 못할 사람이 있으면요,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회복했겠죠. 그런데 복은 누가 받았느냐? 친구도 살려낸 복으로 욥기서 42장 10절 가반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동기 간에, 친구 간에, 형제 간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엄청 많죠. 왜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일을 여러분이 다 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의 영이 충만하셔서 일을 해결할 줄 아는 아멘. 또 마지막으로